운송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기사님들께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가까워졌습니다. 바람이 선선해지고 하늘이 높아지는 이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변함없이 도로 위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실 기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매일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여러 도시와 길을 누비며 한치의 실수도 없이 물류를 책임지고 계신 여러분의 수고로움 덕분에 우리의 일상은 무리 없이 돌아갑니다. 누군가는 편안히 잠들 시간에도, 누군가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고개를 숙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요일은 한 주의 끝자락에 다다른 날로 더욱 피로가 쌓이셨을 텐데도 여러분은 맡은 바를 다하며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리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적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과 의지가 됩니다. 무거운 화물과 함께 달리는 그 여정이 얼마나 고된지 잘 알기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운송업 특성상 피곤한 순간에도 안전운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겠지요. 아무리 바쁘고 일정이 빠듯해도 여러분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가장 큰 자산이자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계절이 바뀌며 기온차가 커지는 요즘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도 항상 묵묵히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여러분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금요일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이 나라 곳곳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임을 잊지 마세요. 운전하시는 동안 안전운전하시고 잠시 쉬는 시간에는 잠깐이라도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잠깐의 여유를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무탈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매일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응원의 목소리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